야, 우리 너무 예쁘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셔. 예, 감사합니다. 우리 아연이가 그냥 해버리는 게 그냥 기분이 엄청 좋더라.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게 집안에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우리 조카 딸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? 사인 좀 몇 장 받으다던가. 어? 어디 가면은 대전에 가면 사인 좀 받게 그럼 좀 해둬라. 사인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많이. 네. 그래 나도 그때 나하고 같이 일하는 내 지인들 그분들 또 사인 받으라고 하는데 맨날 녹초가에서 들어오니까 말을 못 꺼내요. 내가 알았어. 솔직히 그 마음 알겠어. 내가 솔직히 아침에 내가 일 나가면서도 뒤꿈치 들고 내려가요. 뒤꿈치 들고 내려가요. 깰까 봐. 설마 깰까 봐.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자게. 아이고. 그래 그게 부모 마음이야. 그렇지. 아유 되게 신경 쓰신다. 조심하시는 거예요. 어. 저런 얘기도 처음 나눠보겠다. 조심히 그 계단도 조심히 내려오는 거예요. 그 철계단 있잖아요. 그게 철계단 시끄러워요. 이 새벽에 조용할 때는 소리 많이 나죠. 그렇죠. 최대한 조용히 편하게 쉬게끔 해주는 게 그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죠. 아 그런 표시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.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나를 그만큼 생각해 주셨고 내가 정말 잘해드려야겠다. 사인도 많이 해드리고.